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신 그 시점을 보면은 조금 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어느 시점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얼마 남겨두지 않으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그런 시간 속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착잡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3년 동안이나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는데도 뭐 서로 누가 높으냐 어쩌냐 하면서 싸우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셨는지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이제 돌아가시면 이런 제자들이 과연 남아있을까? 과연 3년 동안 교육했던 그 효과가 나타날까? 예수님의 마음속에 참 의문이 생긴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형제들이 서로 다툼이 많아도 아버님이 살아계시고 또는 어머님이 살아계시면 그 어르신께서 싸우지들 마라 이렇게 얘기 한마디 하시면 부모님 앞에서 그래도 참고 그래도 또 모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모님 어르신들 다 돌아가시고 나면 그 원수 같은 사촌들 정말 남남처럼 지내는 일들도 참 오늘 이 땅에 슬픔으로 많이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 제자들은 하루아침에 오합지졸 될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 들고 돌아가시게 될 때 수제자라고는 베드로조차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달아나버리지 않습니까?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고향으로 내려가고 또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들에게 그렇게 3년 동안 가르쳤던 교훈을 한마디로 함축해서 아주 단순하게 내가 없어도 정말 가르침대로 살아서 사명 감당하고 복을 받는 이 말씀이 뭘까 생각하고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왜 우리들에게 중요한가 하는 거죠. 왜 우리들에게 중요한가? 우리도 역시 제자들과 같은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3년의 교육을 받은 제자들처럼 성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신앙생활의 연조도 있습니다. 당대의 제자들이 누구보다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예수님을 잘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다면 오늘 이렇게 이 땅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배웠고 많이 알고 또 누가 물어도 나는 기독교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예수님이 우리 곁을 떠나셨다면 우리들은 제자들처럼 그렇게 떠나지 않을 그런 자신이 있는가? 이건 의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주신 동일한 말씀으로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상황과 형편, 시련과 환란이 와도 우리 이 말씀대로 살면은 우리의 믿음도 지키고 우리의 열매도 사명도 감당하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포도나무 열매를 말씀하시는 이 비유를 바라볼 때 이 포도나무 가지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의 사명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쓸모가 없어서 제거해버린다고 분명히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그렇다는 겁니다. 나무 한 그루도 목적이 있어서 태어났는데 나르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섭리하에 살고 죽는데 저와 여러분 같이 귀한 인생이 어떻게 목적 없이 태어날 수가 있고 또 사명 없이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이 주신 목적대로 사명대로 살지 못하면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 가지처럼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가지를 제거해 버리셔서 길에서 불태워 버리시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말씀대로 포도나무에 잘 붙어있는 가지가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풍성한 열매를 맺고 상급을 받고 또 존귀한 존재가 된다는 이 사실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 붙어있지 않는 인생은 인생의 목적을 절대로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철학자가 인생의 사명에 대해서 인생의 나고 죽는 목적에 대해서 명쾌하게 가르쳐주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지혜가 많고 권세가 많고 권력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생은 이것입니다라고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린 모두 다 도토리기 키재기거든요. 다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우리끼리 서로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다수결로 결정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만이 인생의 목적을 아시고 인생의 심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에 너무 기울이지 말고 시대적인 흐름에 너무 따르지 말고
사람들의 어떤 지식인들의 또는 권세자들의 이런 편견에 너무 우리가 좌지우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그것이 인생의 목적으로 사는 비결이 되고 인생의 최고로 큰 복을 받는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이런 예를 한번 드려볼까요? 이제 밥 공기로 태어난 그릇이 있어요. 근데 막 따끈따끈하게 태어났습니다. 이 밥 공기는 굉장히 사고가 좀 철학적인 사고를 가졌어요. 태어나자마자 나는 무엇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을까? 박공기가 고민에 들어갑니다. 박공기의 머리 싸매면서 끙끙 앓으면서 나는 도대체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 그러다가 넓은 세계로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릇 도매 시장이 있네요. 그릇이 가득 차 있는 시장에 가서 아 여기서 물어보면 되겠다. 그래서 여러 선배님들 다양한 그릇들 모이신 선배님들 저는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 누가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더니 어마어마하게 큰 과일 담는 그릇이 야, 너같이 조그만 그릇이 뭐에 쓸모 있을까? 아, 난 잘 모르겠다. 그냥 너 신분에 맞게 살아라. 아주 화려하게 만들어진 도자기 찻잔이 말하기를 야, 너는 재료부터 우리랑 급이 다르네. 여기는 너가 들어올 때가 아니야. 천한 거사 밖으로 나가. 쫓아보냅니다. 이게 그릇들의 세계예요. 그러나 밖으로 쫓아놨을 때 마침 이 그릇 가게로 들어온 사장님이 딱 공기를 보더니 야, 내가 지금 너무 필요한 거다. 그러면서 안고 들어가서 하루에 세 번씩 독대를 했다는 거죠. 밥공기니까. 하루 세 끼 밥 안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인의 손에 들림받아서 쓰임받는 순간 모든 그릇보다 존귀한 그릇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는가?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나는 실력이 이거밖에 안 돼. 나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 나는 배운 것이 없어. 나는 물질이 없어. 나는 건강이 없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에서 우리가 볼 때 비참하기도 하고 교만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 손에 딱 붙들려서 하나님이 쓰시면 그 상태로서 우리는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고 목적대로 사는 이유가 되고 가장 복받은 그릇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가장 큰 열매를 맺고 가장 복된 인생을 사는 비결은 뭐냐? 오늘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통해서 아주 선명하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 딱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만 우리가 간단하게 받아들이면 우리가 그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또 그 복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적대로 살고 열매 맺는 인생을 살기 원해서는 첫 번째는 주님 안에 딱 붙어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 쉬운 비유를 하신 겁니다. 쉬운 비유. 당시에 뭐 양을 치는 비유, 농사 짓는 비유, 고기 잡는 비유 너무 쉽게 말씀하세요. 복잡하게 이야기하면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니? 뭐 가지가 떨어지지 않고 나무에 그냥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맞아, 그거야. 그냥 가지는 몸통에만 잘 붙어 있으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단순한 진리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열정과 아무리 우리가 가지에 금칠을 하고 우리가 가지를 가꾼다 할지라도 몸통에서 끊어진 생명력 없는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길거리에 버려져서 말라지고 불태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지 모양이 촌스럽고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몸통에만 딱 붙어있으면 몸통이 주는 진액을 먹고 몸통이 주는 그 햇빛을 받게 하는 높이에 딱 서서 열매를 자동적으로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있다는 것이 바로 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쉽게 납득할 수 있고 저도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농부시니까 그 아들이신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겠지. 그러나 우리는 누군가 우리의 정체성은 뭔가? 우리는 원래는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 몸통에 붙어 있었던 가지가 원래 아니었고 우리는 꺾여져서 길바닥에 버림받은 죽어가는 가지였습니다. 생명력 없는 가지였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그 죄와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자신의 몸통에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린 접붙임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한 가지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아, 예수님의 몸에 우리가 딱 붙을 수 있는 그 어떤 진액 같은 건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의 피가 아닐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피가 흐를 때에 그 구속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에 붙을 수 있는 자격자가 된 것입니다. 우린 죄인이었지만 예수의 피로 우린 죄사함 받아서 예수님과 죄 없으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놀라운 것은 우리의 생명력은 우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나온다는 거죠. 우리 지하 1층에서 보면 나무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나무가 있는데 아주 예쁜 나무가 쫙 올라와 있어요. 6년 전에 심었습니다. 진짜 나무예요, 그거. 그런데 6년 동안 이파리 한 개도 안 떨어지고 동안을 유지하고 있어, 그대로. 똑같아, 6년. 어쩌면 한결같을 수가 있을까요? 예. 나무는 나무인데 밑둥이가 잘려진 말라버린 나무이기 때문이죠. 동안을 유지하고 모양은 여전히 파란빛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 나무의 결정적인 아픔은 열매가 없다는 거죠. 자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시들기도 하고 때로는 꺾이기도 하고 바람에 부러지기도 하지만 살아있는 나무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떤 세찬 바람이 불고 어떤 시험과 유혹과 환란이 와도 우리가 절대로 절대로 떨어지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는 교회에서 우리가 시험을 받을 수도 있어요. 어떤 목회자나 성도들 간의 다툼과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주님과 여러분 이별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이전의 교회보다 더 많은 재원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건물들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극박해봤던 시절의 교회들이 아주 어려운 시절의 교회들이 맺었던 성령의 열매보다 우리가 더 많은 열매를 맺고 있다고 누가 감히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열매 자체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열매 자체가 우리의 능력과 힘과 규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붙어 있으면 열매가 생기는 거고 예수님과 떨어져 있으면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외형에 이 덧칠에 크기에 규모에 실적에 너무 우리가 관심이 많아요. 우리의 정말 우리 영적 눈의 관점은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교회인가? 우리의 개개인의 성도님들이 나는 과연 예수님과 지금 하나가 되어 있는 성도인가? 예수님의 생명력을 받고 있는가? 예수 생명이 내게 있는가? 오늘 이것을 여러분 유일한 우리의 문제로 진단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에 없던 열매가 생기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지금 교회에서 상처 있고 목회자에게 상처 있고 교회를 떠나는 시대예요. 교회를 떠나서 혼자 기독교인인데 교회 안 다니는 성도가 200만 명을 헤아리고 있다 그래요.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 이해가 갑니다. 아, 그러셨군요. 너무 큰 상처를 입으셨군요. 아니, 그렇게 못된 목사가 있었어요. 아, 그렇게 못된 성도님이 있었어요. 아, 나 같아도 너무 상처가 많았을 거예요. 실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그렇다고 해서 주님을 떠나면, 그렇다고 주님을 떠나면 정작 죽는 것은 나무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내가 죽는 거예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래서 교회들이 성도들을 아주 어린아이처럼 그냥 떠나지 않도록 부들부들 떨어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막 해주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떠한 이유와 어떤 반대 이유, 어떤 그럴듯한 사연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를 떠나고 뭐 사람을 떠나고 저는 여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을 떠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떠나면. 예수님. 그래서 교회에서 너무 이런 강한 메시지를 잘 하지 않으려고 해요. 저도 사실 헌금 설교 같은 거 12절 설교 같은 거 잘 하지 않는 건 교인들이 떠날까 봐 그런 건 아니고 가난한 교인들이 많아갖고 마음이 아파서 그러는 건데 하여튼 이게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기독교 초창기에 한 마을에 교회가 조그만 교회가 있었는데 목사님하고 성도님들이 이웃마을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전도여행을 갔습니다. 전도여행을 갔는데 누가 반겨주지 않으니까
그냥 그 산기슭에 있는 폐가를 하나 찾았어요. 폐가를 찾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대충 쓸고 한 방에서 목사님 주무시고 마루에 남자들 자고 건너방에 여자 성도님들 몇 명 주무시는데 밤에 히히히히히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귀신 소리가 나는 거예요. 바람이 훅. 너무 성도들이 무서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귀신 역사가 많아가지고 목사님 깨우고 다 깨워서 마루에 앉아갖고 우리 기도 예배 드립시다. 예배 먼저 마귀들과 싸울지로 팍팍 분명히 일곱 여덟 명이었는데 소리가 너무 아름답고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누가 천군 천사가 같이 찬양 하나 뛰더라고요. 마귀 네 명이 나타나갖고 사부 합창으로 따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찬양을 따라 부르고 있어. 마귀들과 싸워. 안 되겠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물러가라 했더니 니나 나가라 여기 내 집이다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갖고 너무 속상해갖고 우리 손잡고 기도합시다. 손잡고 팍 기도하는데 순간에 보니까 중간중간에 마귀들이 섞여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우리 포기합시다. 이 집을 버리고 빨리 나갑시다.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전도 여행하는데 전도비가 다 떨어졌습니다. 우리 그 다음 마을 갈 때 전도비가 없으니까 전도 헌금이나 좀 하죠. 그래서 그럴까요? 우리 헌금이나 좀 거둡시다 했더니 마귀들이 한 명도 없이 다 도망갔더라는 거예요. 헌금 내릴까 봐. 나사렛 예수 이름보다 헌금하자는 소리가 더 무섭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에 우리 성도들의 이런 이중적인 인격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뭐 11조 드리지 않아도 돼. 교회 충성하지 않아도 돼. 주일 성수가 어디 있어. 뭐 이렇게 얘기들 하지만 그 본심은 희생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에요. 그 본심은 손해보고 싶지 않은 마음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있고 주님의 생명력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믿어진다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사조가 어떻게 변하든지 세상의 철학과 이론이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지 나는 주의 길을 가련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결국에는 떨어진 가지와 붙어있는 가지, 열매 맺지 못해서 폐망하는 가지와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지가 마지막 시대의 결산의 날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것은 두려운 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면만 있는 거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마지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왜 우리가 부정적인 면을 바라보며 두려워합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 딱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미 3년 동안 제자로 부름받았고 공인된 제자입니다. 그런데 미래형으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 지금 열매 없다는 거죠. 열매 없지 않냐 이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의 제자라고 확신하는 사람 많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러나 열매 없이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신 목적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될 만한 내 성령의 열매가 없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제자입니다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될 만한 내 인생의 목적대로 산 이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나 제자입니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대로 제자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니까 길가에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열매를 찾는데 이파리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니까 말라버리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외형적으로 훌륭한 교회고 훌륭한 성도인 모습을 갖췄다 할지라도 정말 품위 있고 멋지고 흠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없으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님과 떨어진 상태로 가지로서만 살아왔다는 거죠.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주님이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에게 진액을 주시고 생명력을 주시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생이 공부해야 좋은 학교 간다는 거 학생이 왜 모릅니까? 근데 알기는 아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막 좋은 말 해주고 사랑해야 가정이 행복해진다는 거 아는데 얼굴만 보면 왜 싸웁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근데 엄마들이 이제 교육받았어. 어머니 기도해가지고. 자식은 사랑으로 대해야 돼. 화나도, 야, 한번 안아주고 기도해 주세요. 집에 가는 동시에 애 보니까 열이 벗쳐가지고 그냥 막 욕이 나오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주님과 하나가 되어질 때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우리 남자 성도님이 얼마 전에도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상해졌어요. 뭐가 이상해졌어요? 사람들이 다 저를 이상해졌다. 전에는 분명히 이런 상황이면 주먹이 딱 나가야 되는데 제가 화가 안 나요, 화가. 화가 안 나요. 예, 그래서 그랬죠. 뭐 그런 분들 만날 때마다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건 미친 겁니다. 예, 미친 거예요. 미친 거죠. 왜?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감각과 상관없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미친 거죠. 옳은 방향으로 미친 거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 그러나 내가 원치 않은 악한 일에 미친 것이면 마귀가 나를 사로잡은 거예요. 그러므로 영으로 우리는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원치 않는 폭력이 나가고 원치 않는 악한 말이 나가고 원치 않는 이런 정말 분노가 나가면 이건 내가 성령님께 붙어있는 거지 마귀와 붙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주님께 딱 붙어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난 주님의 일을 합니다. 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교사도 하고 구역장도 하고 내가 찬양대도 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금도 드립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주님께 붙어 있어서 내가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내 인생에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해요. 연말만 되면 구역장님들이 구역장에서 내가 잘 못해갖고 잘릴까 봐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저 구역장 잘리면 안 됩니다. 내 꼭 해야 됩니다.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전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대 대장 지휘자님한테 지휘자님 저 요번에도 약간 화음이 안 된 거 제가 합니다. 실력 안 돼. 저 자르면 안 돼요. 제 자리만 지키고 내가 이만 벌릴게요. 좀 살려주세요. 제가 얼마 안 되지만 하면서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내가 생명이고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열매 맺는 비결인데 너무너무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해준다. 내가 희생한다. 내가 드린다. 아닙니다. 주님 몸에 붙어 있으면 붙어 있는 것 때문에 열매를 맺게 되는 거고 열매를 맺는 건 내가 맺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게 된 것이고 존귀하게 되는 것은 바로 열매 맺는 가지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안 된다고 투정 부릴 필요가 없어요. 주님과 하나가 딱 되어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되면 우리가 원하는 거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과 딱 떨어져 있으면서 멋대로 살면서 열매도 없는 인생을 살면서 주님 이러시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는 얼마나 주님이 답답하시겠어요. 어찌됐든 우리 정말 주님 만나는 날까지 주님 몸에 딱 붙어서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떤 시험과 환란이 와도 어떤 미혹의 세력이 와도 주님으로부터 떠나지 않는 복된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성도 간에 연합해야 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예수님과의 관계라면 두 번째는 우리 성도 공동체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각의 가지였습니다. 김 집사님은 이쪽 가지고 박 집사님은 저쪽 가지고 이 장로님은 저쪽 가지예요. 저는 또 이쪽 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천교회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에 하나씩 이렇게 껴서 붙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원해서 예수님 몸에 붙은 것도 아니고 원해서 원천교회 온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내 발로 내가 택한 것 같지만 나르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정말 그 사실을 믿는다면 이렇게 중요한 교회 선택이 어떻게 내 마음대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복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분명히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로부터 흘러나오는 진액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강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성도 간의 사랑을 교제를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닐 때 교회를 통해서 원천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생기가 돌고 이파리가 파릇파릇해지며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전에는 내가 신앙생활 정말 잘못했습니다. 전에는 열매 없이 살면서도 내가 그냥 무성한 이파리 먹어 내가 그리스도인인 줄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응답이 안 되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붙어있겠습니다. 내가 성도 간에 뜨겁게 사랑하면서 주님 몸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서 참 감동이 되어져요. 다 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세상에 어떤 사장님도 어떤 리더들도 사람을 부를 때는 필요한 사람을 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필요한 사람. 목사님들이요, 강사를 부를 때, 아무 때나 얘기를 쭉 했는데, 나 다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다음엔 다시는 안 부른대요. 그런데 이 날짜도, 저는 그 날짜 바쁜데요. 이 날짜, 그 날짜는 제가 어디 강의하는데, 그 날짜, 목사님 예약 잡으려면 1년 전에 예약, 이런 사람을 부른대요. 그렇게 바쁘고 많이 쓰임받는 사람이 진액을 쏟아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여기서도 쓰임받고 저기서도 필요한 인물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어느 부분에서도 다 나를 찾는 그런 인물이 되시길 바라요. 연말만 되면 찬양대에서 끌어가려고 그러고 교사가 끌어가려고 그러고 어느 부서 회부에서 끌어가려고 그러고 전도대에서 끌어가려고 그러고 이런 인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이 교회에서 가장 열매를 많이 맺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나가지 않는 사람이 200만이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사연이 있어요. 들어보면 가슴이 아파요. 동의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야, 그러면 교회가 뭐냐 이거예요, 교회가. 세상은 그렇다고 치도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는 그렇게 형편없다 할지라도 정말 교회가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가지들인데 교회가 뭐냐.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 하나 품어지 못하면서 어떻게 세상을 품겠다고 어떻게 원수를 품겠다고 하겠느냐 이거예요. 내 구역 식구, 내 기관 식구, 내 이웃에 앉아있는 우리 원천교회 식구 하나 품어주지 못하면서 그 하는 사람 용서하고 사랑해주지 못하면서 어떻게 세계를 향해서 선교하겠다고 하겠느냐.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빛나던 큰 교회들 지금 어디 있습니까? 공룡처럼 멸종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빛나는 교회들이 하루아침에 다 사그러집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으로 주님 몸에 붙어있는 순간만 쓰임받는다. 영원한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100년 후, 200년 후에도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물론 소망합니다. 그러나 자신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원천교회가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교회인가? 우린 심각하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몸통 속에 원천교회라고 하는 몸통 속에 원천교회 식구들이 과연 가지들이 다 잘 붙어 있는가? 어떤 성도님은 살짝살짝 떨어져 있어요. 언젠가 떨어지려고 준비를 딱 하고 있어요. 상처가 너무 많아요. 떨어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서 다 꺾어지는데 나만 열매 있으면 되지 하고 자랑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이 이렇게 오는데 등록을 1년 후에 하시는 분도 2년 후에 하신 분들 많아요. 그런데 교회 지침으로서 강권해서 등록시키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 것은 그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든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난 사람은 2년 동안, 3년 동안 고민하다가 떠나더라고요. 버텨보려고, 버텨보려고 막 애쓰다가 눈물을 흘리며 신앙생활하다가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의 시간이, 치유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냥 와서 쉬어야 됩니다. 은혜만 받아야 됩니다. 위로만 받아야 됩니다.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따뜻한 밥 한 그릇 대접 받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옆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소중한 존재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지 뒤로 갈수록 우리는 너무나 놀랍게 이 본문을 이해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열매 맺는 포도나무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시더니 갑자기 친구를 위해서 죽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아셨습니다. 십자가 지고 주님이 떠나시면 이 제자 공동체는 일순간에 오합지졸이 되고 미워하고 반목하고 질시하고 무너질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하나로 단단하게 뭉칠 수 있는 이 비결을 말씀하시는데 서로 위해서 죽으라 이거예요. 그러면 제자 공동체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 말씀대로 자신들의 능력은 없었지만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 그렇게 도망갔던 제자들이 앞장서듯이 나가서 사도 요한을 빼고 모두가 주님 따라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죽었고 주님의 친구가 되었고 제자들의 친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사랑이에요. 얼마 전에 텔레비전 잠깐 보는데 라디오를 들었는데 그 라디오에서 탈북자가 나와서 증언을 하시더라고요. 방송에서 탈북자가 했던 얘기 중에서 가슴에 팍 와닿는 얘기가 하나 있었어요. 남한에 오니까 여러 가지 자유가 있는데 정말 제가 누렸던 좋은 자유는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자유였다는 거예요. 아파할 자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자세히 들었습니다. 제가 운전하다가 다 왔는데 시동을 계속 터놓고 주차장에서 이 얘기를 끝까지 들었어요. 아파할 자유. 북한에서는 아프다는 말을 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너 꾀부리는구나. 인민재판에 끌려나가고 감옥에 갇히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도 꼭 참아야 되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당에 대한 충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근데 남한에 오니까 나 아파서 못하겠어 이렇게 얘기할 자유가 있다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파서 오늘 회사 못 나가요. 그래도 그래 쉬어라. 그 아프다니까 친구가 와서 아프니 하고 위로해주고.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아프다고 얘기할 수 있는 자유가 이 남한 땅에도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이 직급이 지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신앙의 50년 연조가 무슨 의미가? 대학 총장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영적으로 아프면 영적으로 너무 외로우면 구역 식구들한테 나 외롭다고 말씀하세요. 나 힘들다고 말씀하세요. 나 영적으로 공고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기도해드리죠. 얼마 전에도 우리 학생들 위해서 기도하고 아파서 병원 가는 아이 붙들고 우리 구역장님과 구역식들이 막 눈물 흘려 기도하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좋았어요. 저도 막 눈물이 막 가슴에서 올라. 정말 교회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구역이라는 이름 때문에 처음 만난 사람들인데 그의 자녀가 지금 아파서 병원에 가는데 내 자녀처럼 통곡하며 무릎 꿇고 맨바닥에서 울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랑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한 몸통인 주님에게서 나온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묻거나 저에게 물어도 같은 대답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엄청나게 큰 교회 원하십니까? 어마어마하게 영향력 있는 교회를 원하십니까? 너무 유명한 교회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교회, 사랑받는 교회를 원하지 않습니까? 위로받을 자격이 여러분에게 있고 위로할 의무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제가 딱 마지막으로 보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거구나. 예수님이 이 말씀을 딱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주님이 딱 말씀하셨는데 정말 전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지금까지 내가 이 얘기한 이유는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이 성령의 열매 으뜸이라는 거예요. 열매라는 거. 내가 주님 안에 딱 붙어 있는 증거는 사랑이고 내가 교회 안에 딱 붙어 있어서 성도를 사랑하는 그 증거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열매가 주렁주렁 내 인생의 가지에 매달려 있을 때 나는 제자가 되고 내가 복을 받고 무슨 기도를 해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천국에 상급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지고 꺾여버린 가지입니다. 우리는 원래 존귀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선택의 은혜에 의해서 그냥 버림받은 가지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님 몸에 다 접붙임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천교회 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주님 몸에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가 살아갈 힘을 주시고 열매 맺을 힘을 주시고 서로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영적인 관점을 딱 하나 눈을 뜨고 이렇게 바라보십시오. 주님에게서 잔 떨어지면 안 됩니다. 다윗처럼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우리는 원래 소중한 존재가 아닌데 접붙임바 되는 동시에 소중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서로서로에게 소중한 존재가 아니고 남남이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서로서로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믿으십니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된 것이 아니라, 되게 한 것이 아니라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사실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려다 말았어요. 은혜기 때문에 이 은혜를 왜 포기하시렵니까? 왜 잃어버리십니까? 놓치지 마시고 주님 몸에 꼭 붙어있고 교회 몸에 꼭 붙어있어서 열매 맺는 복 있는 성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